어딘가를 탁 눌렀어요. 근데 진짜 딱 멈췄어요. 이렇게 친한 의사가 어딨냐고. 성교육은 아주 철저하게 잘 받은 것 같아요. 강아지 아프면 한약 먹였거든요. 아버지 마시나! 20년 차 한의사 엄마를 둔 아들 전석호입니다. 25년 차 한의사 아빠의 딸 이혜민이라고 합니다. 너 어디 아파? 응? 안 아파. 나 건강해. 발바닥 가운데 맞는 자리가 있어요. 용천이라고 해요. 저는 발끝, 손끝 여긴가? 여긴가를 이제 넣어서 막 돌려요, 아빠는.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? 침 맞기가 싫어서 운동을 해서 건강해진 계기가 됐어요. 선순환 효과가 됐네요. 그리고 한 개만 안 놓잖아요. 무조건 한 세, 네 개, 다섯 개 정도씩 놓으니까 이제 아빠 손에 몇 개 들려있나 이렇게 보고 아빠 그 하나만 빼자 이러면서 환자분들한테 좀 더 조심스럽게 놔서 환자분들이 덜 아픈데 너는 내 딸이니까 그냥 막 쑤셔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. 판으로 된 게 좀 작잖아요. 아 완전 작구만 한. 그거를 50여화를 먹으려면은 어릴 때 솔직히 그 냄새 난 거 누가 먹고 싶겠어요. 입에 먹는 척 하고서는 손에 그대로 있는 거죠. 화장실 쓱 가서 버리고. 저는 맨날 변기에 버리고 싱크대에 버리고. 근데 지금은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어요. 근데 전화해서 아빠 나 이거 한 봉 더 먹어도 돼? 지금은 값을 알았기 때문에 네. 버리지 못해요. 대부분 장수하시는 것 같아요, 저희 집은. 왜 증조 할머니는 살아계시고요. 100세가 넘으셨고 우와. 100세 넘어서 돌아가셨고요, 할아버지도. 좋은 음식이라든지 뭐 아프다고 하면 그냥 가볍게 치료라든지 집안에 의사가 있으니까. 추석이나 명절 때 다들 환자 되잖아요. 침이랑 약침이랑 이런 거 다 가져가시면 나 여기, 나 저기 이러면서 그래서 다 누워서 맞고 계시거든요. 몸이 안 아파서 딱히 간격이 없었어요. 어려서부터 그 보약을 하도 먹어서 그런지 침도 맨날 맞고 그래서 뭐 아플 것 같으면은 바로 어머니가 아 이거 못 가게 한다기보다는 어렸을 때는 가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해야 되나? 침 맞자 이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. 좀 천천히 낫잖아요 어떻게 보면은. 약 먹으면 바로 낫는데 그래서 몰래 갔습니다. 많이 버는 것 같기는 해요. 우리 아빠 한의사야? 라고 하면은 어, 너네 집 잘 사는구나? 이런 거 보면서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. 뭐 액수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는 다 사고 하는 것 같아요. 저는 어렸을 때 한의원 가서 놀러 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근데 뜨면은 5천 얼마, 6천 얼마 이렇게 돼서 어, 우리 집 어떡하지? 하루에 6천 원, 20명 오면 얼마 이러면서 혼자 계산했는데 오빠가 진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그 의료공단에서 나와 이래가지고 한의사들은 주로 침보다는 약으로 돈 버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맞아. 약은 그만큼 또 힘드니까 만드는 것도 힘들고. 개인 병원을 하면은 일단 출근이랑 퇴근이 정해져 있으니까 끝나고 오셔서 운동 가시거든요, 맨날. 괜찮으신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. 매일 나가시기는 하는데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별로 빡빡하지는 않아서 퇴근도 빨리 하시고 워라밸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여기 병원이 더 큰 것 같아요. 저희 집은 동네 병원이라서 막 예약제 이런 거 없거든요. 옛날에는 아토피 치료도 하셨었어요. 제가 우연히 사진첩을 봤는데 심한 피부병이 있었는데 아빠 이게 뭐야 했는데 아빠가 환자 사진이라고 하시면서 뺏어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거의 완쾌하셨다고. 피부 전문이시구나. 돈 많이 버시겠네. 간질은 양의학에서는 치료를 못 하잖아요. 간질 치료하는 것도 보셨고요. 저 치료했을 때 목이 부었는데 아빠가 몇 번 찌르더니 목이 진짜 조금 가라앉잖아요.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어? 아빠 좀 멋있네? 이렇게? 치료 빡 해줄 때 멋있죠. 그리고 저는 딸꾹질 멈춰준 적도 있어요. 제가 좀 심하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아빠가 멋있는 표정을 짓더니 멈추게 해줄까? 막 이래요. 그래서 아빠가 여기 어딘가를 탁 눌렀어요. 근데 진짜 딱 멈췄어요. 어 그래요? 어 아빠 좀 멋있다 이렇게? 혈색이란 것도 있잖아요. 얼굴만 보고도 맞추시더라고요. 어디가 아픈지 대충. 반 닳게 있으면 간 아프다 이런 거. 네 막 근데 이분이 한의학을 전혀 별로 안 믿으세요. 그때 쓸개가 아파 보인다고 하셨나? 이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수술로 쓸개를 뗐다고 최근에 되게 멋있고 신기했어요. 저희 어머니도 2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이 느리다고 생각해서 그냥 검정고시로 끝내버리고 서울대 치대가 붙은 거예요. 근데 경희대 한의대를 가고 싶어서 재수로 해서 경희대 한의학과를. 아 그리고 어머니 공부하실 때 꿀팁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공부하면서 밥 먹는 시간이 아깝잖아요. 깨를 볶아갖고 깨를 그냥 드시면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려고.
네, 저는 중국어를 전공하기 때문에 간체자랑 네.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처음 배울 때 한자라는 모양에는 익숙하니까 한의학 책들은 다 은느니가 빼고 거의 다 한자잖아요. 네. 어릴 때 발바닥을 맞으면서 배워갖고 혈액순환 되고 발이 제2의 심장이잖아요. 이름 안 지어주세요? 한자 많이 아니까. 아, 네, 맞아요. 네, 저도 네. 제 이름도 아빠가 지어주고 저희 친척들 애기들 이름은 다 아빠가 지은 이름들이에요. 좋은 한자 많이 찾아갖고 잘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. 제가 주석석의 주석호거든요. 이 주석호가 최근에 바뀌어갖고 이름이 냄비호자가 돼버린 거예요. 간단해져라 그래서 이런 이름으로 지어주셨는데 냄비가 돼버렸네요. 강아지 아프면 한약 먹였거든요. 아, 강아지한테요? 네. 감기 걸려서 막 이러고 있다가 한약을 이렇게 입으로 넣어줘요, 조금. 그러면 다음날 진짜 이러고 다시 뛰어다녔어요. 관상도 보게 되시더라고요. 저도 어깨 너머로 이제 봐주세요. 네. 나쁜 거는 얘기하면 안 돼서 남들한테 베푸는 게 되게 괜찮으세요. 그러니까 여기가 좁은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. 이렇게 웃을 때 보면 팔자주름 있잖아요. 아... 이것도 약간 너무 믿으시진 말고 약간 통계학이니까 이것도 저희 아버지는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세요? 오실 분들은 오시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막 증명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로 우리가 자녀로서 경험한 게 있잖아요. 맞죠.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. 뭔가 증명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쉽게 못 믿는 것 같아서 진짜 치료는 잘 되는데 저 먼 옛날부터 모아온 정보들인데 중국은 오히려 양의학이랑 한의학이랑 되게 같이 섞여서 잘하고 있더라고요. 우리나라는 서로 밥그릇 싸움 때문에 기계도 못 쓰게 하고 막 되게 싸움이 컸었잖아요.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근데 한의학이 좀 더 그런 쪽으로 치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돌팔이들이 많은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. 맞아요. 이상한 분들이 많아갖고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양방은 좀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 이러고 보면 정말 그 허리만 검사하는데 한의원 가서 허리 아프다고 말하면 머리는 안 아프세요? 뭐 속은 괜찮으세요? 이런 거 전체적인 몸을 물어보는 그게 좀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. 근본적인 그 병을 네. 고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일단 한약이 제일 좋은 혜택이겠죠? 맞아요. 저는 지금 벌써 네 채째 연속으로 계속 먹고 있거든요. 몸이 뭔가 살아나는 느낌? 이렇게 친한 의사가 어딨냐고 편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성교육은 아주 철저하게 잘 받은 것 같아요. 나 상담받고 싶다. 네. 아빠가 제 주치처럼 거의 어디 아프다 싶으면 바로 전화해서 어디가? 변은? 색깔은? 정도는? 네. 보통 생리통 이런 거는 다 엄마랑 상담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빠랑 상담하고 남편 별로면은 말하라고 약 지어주겠다고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어요, 아빠가. 돈이랑 명성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저는 싫어요. 좀 포화 상태라고 느껴져서 저는 이미 한의사라는 직업이 젊은 분들은 좀 많이 폐업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추천 안 합니다. 딱히 저는 미래는 걱정 안 되는 것 같아요. 아니요. 네, 저희 아빠도. 네. 손 떨 때까지.